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9월 개막합니다. 영화제는 건축과 문화의 만남을 표방하며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위상을 다져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영화들을 선보일까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습니다. 아시아 유일 건축영화제인 행사는 명성답게 작품성 높은 콘텐츠로 구간 건축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가을 개막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영화제 소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제 성공개최 도모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래 슬로건은 플랫폼입니다.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건축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지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건축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건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떤 이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레이션을 쫙 보여주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9월 개막식으로 문을 엽니다. 관객들은 국내외 32개 작품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독 토크쇼, AI와 건축 플랫폼을 주제로 한 건축 포럼 등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